금방이라도 우아한 선율을 뽐낼 것 같은 이 바이올린은 이진영 씨가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에 출품한 소품입니다. 원목으로 된 몸체의 곳곳이 패이고 지판에 촘촘히 붙은 스티커 자국들, 입문용으로 쓰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진영 씨가 아닙니다. 진영 씨의 딸이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이 바이올린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중학교 시절 3년 동안 바이올린을 배운 진영 씨. 같이 바이올린을 배우던 친구들은 모두 예고에 진학했습니다. 진영 씨도 예고에 진학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이올린이 제가 이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3까지 특활부서 이제 특별활동 같은 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요. 엄마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싸게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중3 때 진학을 예고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의 실력과 내 실력을 막 월등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의 실력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고로 조금 이렇게 진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엄마가 이제 단호하게 이제 거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죠 하고서는 이제 그냥 접었죠, 꿈을. 진영 씨의 가정은 예고 학비를 대줄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개인 택시 일을,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구청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빠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크게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이제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청에서 청소 일용직 청소를 이렇게 하시고.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진영 씨는 크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어느새 진영 씨는 가정을 이루었고 딸은 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전해줄 게 있다면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진영 씨에게 준 것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가져다 주셨으면서 네가 그때 배우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못해줘서 그때는 미안하다. 네가 못 배운 거를 그래도 딸한테, 지금 딸이 있으니까 딸한테 한번 손녀딸한테 가르쳐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주셨을 때 저는 엄마 뭐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잊고 있었던 걸 엄마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가 안 잊고 계셨네.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미안한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 하면서 저는 어떤 말도 엄마한테 건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일터에서 바이올린을 구한 어머니. 어머니는 진영 씨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 떠올라 손녀라도 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바이올린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볼 때 그 기분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기뻤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날아가는 기분. 그 마음이요, 훨훨 그냥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도 못해준 것 한 가지를 내내 가슴에 담아두신 어머니. 우리 딸내미가 만약에 얘가 이걸 배워가지고 저기로 했으면 더 나은 사람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죠. 어머니의 그때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간직되어 왔습니다. 그 마음 고스란히 담겨 딸에게 전달된 바이올린. 이제 바이올린은 진영 씨에게 아쉬움이 아니라 따뜻한 모정을 떠올리는 특별한 추억의 물건이 되었습니다.